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? 오직 비거리만을 위해 돌아왔다. 에어로 버너 테일러메이드. 첫 해니까 좀 돌 수 있으면 다 돌아보고,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스케줄 보고 맞춰서 내년에 스케줄 짤 거라서 올해는 조금 힘들어도 뭐 좀 잘 버텨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뭐 그냥 우선 투어의 리듬이 있잖아요. 그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약간 그런 거를 좀 약간 잘 지켜보고 내년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, 만족. 물론 뭐 플레이를 보면은 모든 분들이 아쉬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것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잘 해낸 것도 많고 예, 저는 뭐 나쁘지 않게 잘 흘러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워낙 또 메이저기도 하고 근데 코스도 뭐 굉장히 어려울 뭐 바람도 많이 불기로 유명한 데라서 가고는 좀 그래도 나간 시합은 그래도 힘들더라도 최대한 집중 많이 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네, 호흡은 저는 뭐 나름 잘 맞는다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면 캐디로서 하는 건 뭐 바람 체크도 그렇고 뭐 저는 미국에 올해 처음이지만 그 캐디는 미국에서 뭐 15년 정도 캐디를 생활했으니까 잔디에 대해 좀 잘 알더라고요. 제가 미국 잔디는 좀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네, 그래서 되게 아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은 도움도 되고 되게 영어 공부도 해주는 것 같아요. 캐디가 저한테 하루에 한 단어씩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예,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.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계시더라고요. 제 팬분들도 하반기에는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좀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 막 체력이 정말 막 바닥까지 갔다라는 이런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잘 조절해서 좀 기분 좋게 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또 체력이 아주 팔팔하게 남았으면 좋겠어요.